있습니다. 갤럭시 지 폴드 4와 지 플립 4 발표가 되고 열심히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가 앱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실제 프로세서의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성능을 낮춰서 동작하는 이슈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첫 플래그십 제품이다 보니까 G 시리즈에서는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테스트한 제품은 출시되는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리뷰어들을 위해 제공된 제품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갤럭시 Z Fold 4 3대를 준비를 했어요. 한 대는 오리지널 빅벤치 앱을 사용을 하고 GOS 설정은 ON으로 해뒀습니다. 우리가 Z Fold 4를 사서 박스에서 꺼냈을 때 기준이 되는 빅벤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원신으로 인식하도록 한 테스트용 빅벤치 앱입니다. 똑같이 GOS는 ON으로 해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신 버전 빅벤치를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GOS만 OFF로 설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세팅이 된 Z Fold 4를 나란히 놓고 완전히 동시에 테스트를 하면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실내 온도는 23도로 맞췄는데요. 사실 세 개를 나란히 놓았기 때문에 모든 외부 요인은 거의 통제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총 5번 백투백으로 쉬지 않고 이어서 진행을 해서 간접적으로 스로틀링 영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CPU 긱벤치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가 궁금한 질문. GOS 이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식 빅벤치 버전 대비 원신으로 둔갑한 버전이 점수가 소폭 낮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스코어로 보면 대략 5% 내외이기 때문에 개체 차이와 버전에 따른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서도 나오는 정도의 차이예요. 재밌는 점이 원신 빅벤치는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스코어가 하락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죠. 이게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정식 빅벤치에서 GOS를 켠 버전은 테스트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뭐죠? 설마 이제 게임할 때 성능을 낮추는 게 아니라 벤치마크에서도 공격적으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했나? 원신 빅벤치의 경우는 예상한 대로 자연스럽게 스코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신 빅벤치 GOS ON, OFF 간의 차이가 꾸준하게 GOS가 OFF일 때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간격이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점수의 차이가 5% 내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GOS의 이슈라기보다는 개체 차이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GPU 테스트 결과를 볼게요. 여기도 흥미롭게 정식 빅벤치에서 GOS를 켜둔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신으로 둔갑한 빅벤치의 경우도 회차가 반복됨에 따라서 스코어가 소폭 떨어지지만 두 번째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재밌는 게 앞서 CPU 스코어는 GOS OFF 스코어가 계속해서 높았었는데 GPU 스코어는 GOS ON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특별히 의미를 찾으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스코어 차이가 1%에서 최대 3% 정도 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개체 차이 정도와 오차 범위 내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역시나 GPU 스코어에서도 GOS 이슈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Z Fold 4 테스트를 하면서 연달아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하락폭이 낮아서 좀 신기했는데요. 온도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회차 이후에 2회차까지 온도가 크게 상승을 하다가 2회차 이후부터는 앞서 본 스코어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안정적인 클럭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발열 제어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Z Fold 4 GOS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테스트를 해본 다른 모델 대비해서 긱벤치 백투백 테스트에서도 스코어가 안정적이고 발열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일부 데이터를 볼 때는 이제 GOS로 게임을 할 때 성능을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더 빡세게 굴리기로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서 삼성이 GOS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테스트한 제품은 정식 발매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당연히 없겠죠? 저는 그럼 이제 G 플립 4 테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폴드와 플립이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발열 제어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GOS도 궁금하지만 스코어 자체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또 시작해볼까? GOS부터 끄고